지난해 버려진 반려동물은 약 13만 마리. 전국의 보호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요. 진주 유기견 봉사팀 리보는 열악한 환경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를 돕고 있습니다. 저희 유기견 봉사팀 리보는요. 봉사 시작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초창기는 저희 한 3, 4명에서 시작하다가 현재는 한 70명 가까이 저희 팀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본 뜻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기견에서 좋은 가정으로 이상간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하게 된 거 한 2년 전쯤인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일이 강아지 미용인데 그냥 조금 뭐 애들 깨끗하게 예쁘게 해주면 조금이나마 좀 가족 찾는 데 도움 될까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아버지가 소방관이시라서 저희 할머니 댁에도 항상 아버지가 구한 몇 마리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아는 지인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다 그렇게 알게 되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애기를 이렇게 애견샵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품화를 만들다 보니까 많이 애가 아파요. 큰 수술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러니까 그 애한테 저희가 이렇게 죄책감에 우리가 유기견들 봉사를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을 보면은 우리 보호소에 입소된 유기견이 653두고 예. 네, 거기서 한 31%에 해당하는 207두가 입양이 되었고요. 지금 보호두 수가 그럼 140마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봉사팀 리보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미용은 물론 산책까지 시킨다고 하는데요. 부족한 공간 탓에 뜬 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강아지들은 봉사팀의 산책이 아니면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안락사되는 일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봉사활동 중에 입양 갈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뿌듯하고 유기견 입양 홍보를 강변에서 했었는데 그때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또 입양이 두 마리가 됐었거든요. 그게 좀 많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보통 강아지 하면은 활발하고 발랄하고 건강하고 뛰어나는 이미지를 생각했었는데 여기 오는 강아지들은 사람 손을 피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다정하게 이름 불러줘도 쓰다듬어 주고 싶어도 이제 그마저도 그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니까 그런 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봉사활동 하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건 많죠. 입양 보낼 때가 가족품으로 갈 때가 최고 기억이 많이 남고 얼마 전에 제 이제 산속에서 3년 가까이 생활하는데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학대를 당해가지고 이게 눈도 안구도 이렇게 터졌고 발도 절단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힘들게 구조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쉼터에 있는데 그런 애들 구조할 때가 저희들은 참 보람도 느끼고 또 치료해주면서 건강해지는 모습 보면은 많이 또 잘했다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희 팀에서 조그맣게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제 쉼터에도 애들이 한 20마리 정도 보호하고 있고 다 걔들은 이제 뭐 학대 당했다든지 다친 애들 치료가 시급한 애들 장애를 가진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다쳐서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견들은 사실상 입양이 힘들어서 안락사 우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봉사팀 리본은 이런 동물들을 구조해 리본 쉼터에서 돌보고 있는데요. 현재 들어오는 후원금으로는 쉼터 운영도 힘들어서 수시로 들어가는 병원비는 회원들의 사비로 충당되고 수술비는 시민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보호소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제 사랑도 받지 못하고 계속 철장 안에 있었어요. 너무 순하거든요.
네, 진주 시민 사람들도 여기 와가서 이제 패스샵 같은 데서 사지 말고 보호소에 진짜 순하고 이쁜 애들 많으니까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얘는 지금 뭐 태어난 지 이제 뭐 한 뭐 2, 3주 정도밖에 안 된 친구인데 보호소에 와가지고 어미견이 출산한 친구인데 이 보호소 오면은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애들 쓰면 많아요. 많이 와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본팀은 지난해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초정공원 일대에서 유기견 산책 및 입양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SNS를 통해서도 유기견들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보호소의 유기동물 수용 기준을 기존 40마리에서 110마리로 늘려 안락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리본팀과 다른 봉사자들이 입양 홍보에 엄청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그분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올해는 40% 이상 입양률을 달성할 겁니다. 이제 버려진 친구들이 많으니까 굳이 사지 않으셔도 가족들은 얼마든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가족들이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네, 그래요. 빨리 다들 좋은 가정에 입양돼가지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 때마다 새로운 강아지들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슬프거든요. 더 이상 저 센터에 새로운 강아지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그래도 이제 버리지는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신데 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씀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도 여기 말고 바깥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는 좀 기회가 오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사지 말고 꼭 입양하시고 예쁜 애들 많으니까 입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